여러분, 현우빈이가 왔습니다. 어디 왔는데? 볼링장 왔죠. 저희의 진짜 찐 볼백입니다. 제 가방에는 2볼이 들어있어요. 네. 현우빈 백에는 3개가 들어있죠. 세제볼이. 근데 저희가 또 너무 바쁜 일정 탓에 볼링에 요즘 소홀했거든요. 좀 보험을 깔자면은. 많이 소홀해졌죠, 볼링. 오늘 잘 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볼링장은 또 원정을 왔기 때문에. 모르죠, 성민 씨. 잘 칠 수도 있죠, 오랜만에 치더라도. 잘 쳐야죠. 네. 아이, 성민 씨, 누구 쳐야 돼?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냥 입고 싶었어요. 아, 통짜로 빌렸나봐요. 찐인데요? 레인이. 진짜 끝까지 발려있네. 네, 끝까지 발려있어서. 그게 살짝 걱정이긴 하네요. 음료수 먹을래, 나 목말라. 나 아이스티. 아이스티, 아이스티. 아이스티 하나랑 바카스 사이다 하나 주세요. 여기 먹을 것도 파나? 아이고, 아쉽게도 먹을 것 많이 안 파는 것 같네요. 와, 진짜 이렇게 해놓고 진짜 못 치면 나 진짜 집에 가서 울 수 있어. I'm techie boy! I'm techie boy! 제가 좋아하는 하늘. 다 이게 취향껏 볼링 공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게임은 좀 적응 좀 하겠습니다. 네, 형부터 할게. 스트라이크네. 원투였는데. 아, 방금 자세를 좀 잘못 잡았지만 스트라이크가 났습니다. 레인 괜찮은데요? 굿샷! 나이스! 아, 좋은데? 굿샷! 아, 형, 나 똑같이 스타트 하고 있는데? 3프레임까지? 비슷하네. 역시 현우빈이 아니랄까봐. 동점이네요, 지금까지는. 나이스. 아, 너무 중짱, 정빵이었다. 오케이. 굿샷, 굿샷! 100점이네. 굿샷. 아, 좋다. 아, 여기서 벌어지네. 아, 이게 제일 어려워. 이거 어려워. 하나 치거나. 이렇게 진짜 맞췄어. 여기서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핀 하나 차이거든요, 볼링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요? 그냥! 여기서 말리네요. 아, 아직 몰라요. 아, 이 스프링이 나오면 멘탈이 살짝 흔들려가지고. 아, 스라이드. 벌써 근데 살짝 꺾이네요, 그죠? 이거 내 거냐? 아이스티. 아, 여기서 스프링 못하면. 아, 맞아. 잘못 던졌어. 집중, 집중! 나이스. 이거 쉽지 않네. 굿샷. 참, 진짜. 큰일이네. 제가 따라갈 기회를 줍니다. 달랐죠, 달랐죠. 원투, 원투. 아이, 참. 간격을 벌려 나가고 있어요, 황현주 선수. 나이스. 와, 이 훅이 너무 안 걸리네. 오? 크게 돌았어, 크게 돌았어. 아우, 슬프다. 말았냐? 갑자기 말았냐? 굿샷. 이렇게 되면 1점 차이로 설창훈 선수 이기게 됩니다.
나 5678 그 프레임 봐봐. 5678 어디 갔니? 아, 나 스페어가 하나밖에 없어 지금. 사실 우리 앨범에 한 4,50 정도 못 미치는 정도. 아, 근데 오랜만에 친 거니까 감사해. 나 나도 이 정도에 솔직히 좀 감사하고.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되게 하이인 점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 문제는 마이포를 가지고서 이따구를 쳤다는 게 문제인 거지. 나는 난 벌린 처음 치러 왔었을 때 나는 지금 다들 여기다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지고 완신하 했는데 잘 치니까 멋있었거든. 아, 그치. 근데 못 치는데. 근데 못 치면은 꼴값이지, 살짝. 아, 하수로 쳐도 되는데. 근데 또 적응하면 또 다르잖아, 그지? 아, 왜 이렇게 손가락이 크지? 좀 다짐 받쳐야 되나? 그지? 손가락 붓기가 많이 빠졌나? 형 살 빠진 거 아니야? 너가 그때 브이로그 했을 때 한이한테 졌었다고. 그럼. 그 한이는 볼링을 치는 게 아니고 볼링을. 얘 굴리잖아, 이렇게. 그냥 놓잖아. 아, 근데 현진이가 날 따라다니면서. 그치. 볼링 연습 엄청 했잖아, 그지? 미친듯이 볼링만 쳤었던 시절 있죠. 어느 순간 이제 현진이가 저를 넘어섰죠. 내가 미쳐 날뛰었지. 한번 열심히 한번 쳐보자. 볼백 가져온 그 값은 해봐야지. 그래, 이거 너무 부끄럽잖아. 볼백 가져왔는데 그 대충 이제 좀 감은 알았어. 아, 한번 180 치자. 다음 목표 점수 180. 아, 그럼 나도 180으로 갈게. 어, 180, 180. 나이스. 원투. 아, 원투리 스트라이크. 기가 막혔다 방금. 첫 스타트가 좋다. 굿샷. 아, 템피 못 잡는데 여기? 또 형이라고 또 양보를 해주네 우리 현진이가. 아, 말도 안 돼. 잘 들어갔는데. 아, 방금 약간 스플릿 안 나서 다행인 정도 아닌가요? 아, 원투였는데? 어, 원투였어요? 어, 원투였어. 투가 쳤나? 아, 속도를 살짝 늦춰가지고요. 아, 원투였거든요. 굿샷. 그냥 가볍게 툭. 굿샷. 아, 방금 좋았다. 오, 따라오네요. 에. 아, 더블이 나야 되는데. 깊은데요. 오. 나이스. 아직 멀어지네요. 아, 더블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다. 아, 원투. 아, 더블!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미쳐버리겠어. 아! 따라갑니다. 4배가 갈게요. 와! 와! 야, 이게 남아? 잘 쳤으면 200까지 갈 수 있었는데. 아, 아, 여기서 끊기네. 아, 깊다, 깊다. 스피어 감을 못 잡겠네. 아, 근데 손가락이 말라졌나? 부끄러운 기록을 안겨줄 것인가. 오. 아, 현진! 170. 아이. 아, 잘 쳤네. 약간 인생은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장비빨. 장비빨입니다. 일단 이거 두 개가 제일 뿌리고. 이게 세 개가 제 볼입니다. 저는 원래 좋아하는 하늘색과 그냥 대끼색으로 했고. 저는 그냥 가서 예쁜 거 골랐어요. 이게 무슨 볼이죠? 하드볼이죠? 네, 이게 하드볼이요. 이게 이제 스페어를 잡는 용도고, 소프트가 이제 촉구를 던지는 용도인데, 아, 저는 이게 소프트, 뭐. 이게 하드. 이걸로 처음에 던지고, 스페어를 잡을 때 이걸로 그렇죠. 던지는 편입니다. 일단 그래도 전에 점수보다는 그래도 높았잖아, 그래도. 그래서 전 그래도 170을 쳤어요. 170 쳤고, 어, 예. 저는. 예. 우리 왜 자꾸 처음에 잘 치다가 나중 갈수록 이렇게 삐뚤어지냐? 아, 집중을 한번 해서 한번 달려보려고. 나도 이제
잘 쳐볼게. 어림없지. 어림없지. 아, 뭐하죠? 뭐하죠? 집중, 집중. 좋다. 아! 아! 늦게 났어, 늦게 났어. 와, 뭐하는? 왜 그래? 아우, 씨. 터키. 아, 잘 쳤네. 아, 형. 어? 아, 볼링은 형지가 형이네. 아, 다행이다. 만약에 터키 쳐가지고 188이 나왔다 그래도. 아, 난 볼링 접을래. 근데 우리 둘 다 경기력이 좋진 않은. 나 되게 되게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되게 되게 맛있는 거? 응. 그러면 또 되게 많은 게 없지. 되게 먹으러 가자. 그래. 현지가 되게가 먹고 싶으니까. 되게 되게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되게 먹어야지. 되게 되게 먹고 싶으면 되게가 땡기는 날 되게 맛있게 되게를 드세요. 어, 맛있겠다. 아, 여기서 또 한 번 강조를 할게요, 여러분들. 아, 카메라가 빠진 후에 제가, 볼링 점수가 197점을 쳤습니다. 일단 저기 카메라에 담았는데, 제가 저 카메라를 잘 다룰 줄 몰라가지고 점수가 잘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97점을 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카메라 옆에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고,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면 얼마나 긴장돼서 못 치겠습니까? 말이 너무 많다요. 잘 쳤어. 마지막으로 잘 쳤어. 아,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건 또 부답지 못한 모습. 왜냐면, 아직 카메라 앞에서 좀 무롱무롱 하시나 봐요. 약간 추워요. 아, 아마 추워. 괜찮아. 이거 잘 나왔을 거야. 아니야, 그거 잘 안 나왔어. 점수 안 나왔어. 그 어떻게 잡아도 점수가 좀 내 얼굴에 가 있길래. 아니, 이거 어떻게 잡는 거야? 어떻게? 아, 일어나서 프로틴을 먹고 고구마 한 잔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볼링을 치면서 하루 야채를 먹었어. 해파리라고요? 이거 해파리를 먹는다고? 아니, 해파리 한 번. 해파리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응. 냉채족발 안 먹어봤어? 그게 해파리야? 국민 쓰는 게 해파리야. 내가 그럼 그동안 해파리를 먹었다는 거야? 그럼 그럼. 맛있겠다. 아, 하나 깐줘 깐줘. 깐줘. 광어. 아, 광어. 여기서 먹어볼게. 이게 또 그거잖아. 민날 광의 물고기요. 그게 바로 우리 소개말. 우리 스페셜. 얘 이거잖아. 민날 광의 물고기요. 민날 광의 물고기요. 와, 뭐야, 까달라고. 깔 필요가 없어요. 난 이걸로. 이렇게 살살살. 먹는 거 맞지? 엄마랑 그거 먹으러 많이 다녔는데. 그건 뭐야? 뭐 먹는 거야? 뭐가 좋아? 뭐가 좋진 않고 맛있어. 이런 장난 안 쳤어? 뭐 국물 아니야? 왠지 많이 먹어. 아, 너무 맛있다. 형, 너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거 먹어. 손 치워. 되게 원래 살이 이렇게 많아? 좀 여기가 좀 푸짐한 편인 것 같은데? 아니, 원래 킹크랩을 먹고 대게를 먹고 했는데 대게가 더 달아, 살이. 아, 옛날 숙소에 엄마가 게 쪄는 거 먹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같이, 다 같이 거기 갔을 때도 먹었잖아, 게. 그, 숙소 게 먹었잖아. 아니, 금방 먹네, 이거? 그냥 푸르륵 하니까 그 사라지네. 나 얼마 안 먹었는데 되게 다 먹었지. 나 혓바닥 일부러 냅두고 있잖아, 지금. 자. 이거 또 하나 먹어, 이거. 이게 진짜 살 많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먹으라고. 그 반은 쪼개. 쪼개져 있어. 아니.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넣고, 하나당 이렇게 쭉 짜가지고 먹어. 뭔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잖아. 그럼 여기다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먹어. 어려운데? 먹기가? 잘 구슬려봐. 형, 요새 어떻게 지내? 요새 어떻게 지내냐고요? 응. 요새, 아, 컴백 준비하고 있어. 형도 컴백 준비하나? 스테이가 기대하고,
설레하는 마음을 상상하며. 어? 어떻게 상상하는데 그거를? 상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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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먹기 어려워. 아, 등산이나 좀 하고 싶다. 요즘 우리가 산을 너무 안 가. 뭐 언젠 갔냐? 어렸을 때 산 가지 않았어? 그때 뭔 등산이야. 편입이 등산 가야겠다. 오늘 우리가 촬영하는 취지가 있잖아. 뭔가 이렇게 또 현진이가 또 데이트하는 이거를 또 약간 브이로그처럼 좀 돌아와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잖아. 현진이. 그래가지고 아스테가 이거 보고서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 편입이니의 일상 로그. 진짜 일상이네. 쉬는 날 볼링 치고 밥 먹고. 나 음료수 먹고 싶어. 와, 맛있어 새우찜? 겉바속촉. 야, 새우가 살아있다. 살아있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음료수 맛있어? 나 파인애플 환타 먹고 싶어. 솔직히 인정. 사장님 여기 음료수 뭐 있어요? 환타 무슨 맛이에요? 파인 맛이죠. 오케이. 파인애플 두 개 주세요. 네. 미쳤다 나. 야, 솔직히 진짜 환타 파인애플 있는 가게가 진짜 성공한 가게야. 맛없어 본 적이 없어 나는 환타 파인애플 파는 가게에서. 아 진짜? 뭐 건배사 할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써도 좋은 현이 비니 어때? 아 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써도 뭐라고? 아 뭐 딴 거 없니? 현이 비니 구호를 한번 만들어보자 현진아. 나 약간 아직 뇌가 활성화되지 않은 거 같아. 잠이 덜 깼나? 대화로 할까? 뭐 내가 너한테 뭘 봐? 너는 나한테 형 안 봤는데? 현이 비니! 이렇게 어때? 해봐. 뭘 봐? 형 안 봤는데? 형이 비니! 비니! 개연성. 형 뭐해? 너한테 그래. 형 뭐해? 네 생각. 현이 비니. 아 이렇게? 나쁘지 않다. 응.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스타트는 이걸로 할게. 올해 베스트 커플상. 올해 베스트 커플상. 뭐해? 네 생각. 현이 비니. 이렇게? 괜찮다. 아, 게를 많이 먹었나? 아, 금방 배부르네. 이게 맛있다. 이건 광어가 아닌데? 아까 방어라 하지 않았어? 방어는 이렇게 안 생겼겠지? 방어 한 번만 먹어봤어. 공격! 방어! 아, 근데 오늘 진짜 하루 좋았다. 그러니까. 뭔가 스테이와의 약속으로 시작을 한 거지만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아. 뭐 내가 점수 잘 안 나온 거? 그 정도? 그러니까 198점이 안 나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안 돼 안 돼, 내보내주세요. 진짜 내보내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쿠키 영상으로. 너랑 나랑 취미가 또 겹치잖아. 그치. 근데 그게 하나. 진짜 좋은 커플인 거 알지? 그게 진짜 좋은 그거다, 연인사이다? 진짜 얼마 없는 연인사이. 취미가 겹친다는 거는 서로 취미를 이해를 못 해주면 그건 진짜로 서로 힘든 거야. 난 널 이해한다? 너 볼링 치는 거? 나 너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형 볼링 치는 거. 알겠는데. 난 너가 볼링 치러 다니고 그런 거 이해해줘. 그러니까 나 한번 만나볼래? 오늘 취미랑 겹친다? 야, 프로틴, 요즘은 프로틴 잘한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 하루의 시작... 오늘 하루의 스타트. 시작이 이렇게 하루의 좋게 스타트를 할 수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아. 끝나고 연습하러 가야 돼. 그치. 근데 나는 안 피곤해 하나도. 왜? 아, 너랑 함께 했으니까 잠이 확 깨네? 잠이 확 깨. 잠이 확 깨. 난 그래서 연습하기 전에 나는 되게 큰 힘을 받아서 진짜 연습 때 진짜 열심히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까 전에 만들었던 구호 좀 한번 외쳐볼까? 그래. 근데 별론 것 같아 그거 구호. 아니 좀 간단한 거. 그 티키타카 말고. 아 그치 좀 복잡하지 지금. 좀 나열돼 있지? 잠깐만 아직 덜 먹어서 그래. 너가 혀, 혀, 니, 니, 비, 비, 니, 니, 혀, 니, 비, 니. 으악! 으악! 이거 좋다. 그걸로 하자. 아, 그럼 마지막에 좋아! 이렇게 하자. 좋아? 어, 알았어. 혀. 아니, 형부터 혀 왜? 뭐? 해봐, 혀. 혀, 니, 비, 니. 좋아! 좋아! 좋은데? 진짜 좋아? 좋잖아. 좋아! 어. 좋아! 아 그래도 만회할 기회를 마지막에 가져가지고 참고로 197 쳤어요.
여기 점수를 보시면은 여기 어떻게 해야 돼? 뭘? 반대로 어떻게 넘겨?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그거 얼굴 인식되는 걸? 197점을 쳤습니다. 그래. 아니 카메라가 있어서 긴장을 했나봐요. 아 참 마지막에 그래도 만회를 할 수 있어서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 안녕.